여야 의원들이요, 여성 의원들이 나란히 예능에 동반 출연했습니다. 뭐 지상파 방송인데 이 교수님, 글쎄요, 뭐 나경원 의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이미지 쇄신해서 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오늘 뭐 예능에 출연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과거에 또 나경원 의원이 했던 발언까지 막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나보고 공주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역구 관리 안 해도 우아하게만 가만히 있어도 당선되는 거 아니냐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사실은 무수일 거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 저 정치인들도 요즘 자기 뭐 그걸 뭐냐면 셀프 디스라고 그럽니다. 아하, 뭐 네. 스스로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네. 대중적인 친근감을 네. 저 이 말 확보하겠다 뭐 이래서 대중과 친한 사람이다. 뭐 네. 사실은 문 대통령이 보면 굉장히 대중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이 요즘 이제 대중들이 원하는 국민이 네. 원하는 그런 정치인상이다. 아하. 그러니까 이 공주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더더구나 이제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이 재임 중 내내 공주라는 네. 말을 듣고 그 때문에 아. 굉장히 거부감도 있고 한데 네. 거기다가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계속 공주과로 남아 있을 경우에 네. 앞으로 참 정치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분도 이제는 드디어 공주에서 내려와서 무수리로 이제 가신 거죠. 근데 저는 건 뭐 보기는 좋습니다. 근데 네. 손혜원 의원은 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뭐 24년간 담배 피웠다 그러고 네. 이렇게 함으로써 다 우리가 다 그냥 뭐 저 감남 을려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사 미사 이렇게 다 올려서 사는 그 중에 네. 한 사람입니다. 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대중과의 거리를 가능하면 좁히고 네. 이렇게 하려는 건데 그게 너무 말이죠. 너무 그걸 저 또 그런 데만 자꾸 그 특기를 그런 데 발휘하면 네. 어떻게 되냐면 정치를 너무 가볍게 아. 만드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디스도 적당히 하고 네. 또 이 개그 본능이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네. 이 때와 장소를 가려서 네. 예, 발휘해야지 네.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효과가 나기 어렵다. 나기 어렵다. 네. 근데 앞서 이제 사진 잠깐 보셨지만요. 아, 사선의 나경원 의원과 초선의 손혜원 의원이 여야 의원이죠. 여당 의원이 이제 손혜원 의원인데 저렇게 나란히 동반 출연했습니다. 저건 이제 사전에 배포된 자료 사진인데 오늘 방송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선 정치인과 초선주의 감히라는 손혜원 의원 이렇게 셀프 고백도 했는데 과거에요 아마 손혜원 의원하면 여러 가지 말이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 과거 국회에서 했던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뭐예요? 디디레이스 공들에? 네, 못 잡고 네. 저 장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아마 자연스럽게 뇌리에 박혔을 것 같은데 양 변호사님 저 때 이 닥치세요라는 말을 해서 지금 많은 그 언론에 주목받았는데 이 예능에 출연해서 저 때 닥치세요라는 말을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작정하고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손혜원 의원이 그 광고업계 출신이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유명 상표에 뭐 이런 같은 것도 많이 붙이셨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이 가지고 있는 힘,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하신 네. 분이세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 가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은재 의원이 워낙 막 강력하게 막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속된 말로 한 방에 길을 좀 죽일까를 고민한 끝에 저렇게 딱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다른 게 아니라 연배도 그렇고 초선 의원인데 저 자리를 들으니까 네. 더 이제 막 이제 오는 더 흥분해서 이렇게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네. 지금 우리도 화면 보면은 사실은 저걸 잘 안 보고 그냥 화면만 보고 있으면 누가 더 격분해서 누가 격한 말을 했을까를 보면 네. 오히려 이은재 의원이 더 격한 말을 한 것처럼 네. 보이잖아요. 그 효과를 얻은 거죠 사실 손 의원은. 네. 근데 이 손혜원 의원은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많으실 겁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랑 이 중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벌써 40년 직이라는데 틈만 나면 김정숙 여사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선거 때도 전혀 전화 연락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락을 제가 불편한 게 있고 그렇다고 연락을 하면 그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체 연락을 안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내가 멀쩡하게 현역 국회의원인데 나보고 비선 실세래. 김정수 여사한테 호칭이 달라졌어요? 손영님이 부를 때? 안 부르지. 예전에는 뭐라 불렀어요? 청수가 하지 그냥. 네, 청수가. 아, 청수가 해오라 그래요? 그렇지. 우리 총선 때도 정수기 한번 와야 되는데. 걔는 나보고 해오나 그러는데 나는 안 불러. 아, 그렇죠. 이름 부르기도 못하고. 그때 존댓말을 못하겠어 아직은. 근데 존댓말 못하겠어. 근데 뭐 공석 자리에서는 또 존댓말 쓰고 하시겠지. 뭐. 그게 잘 안 돼. 안 돼. 진짜요? 안 만날 거야 그래서. 그게... 김성환 평론가님, 네. 글쎄 두 사람이 40년 지겨서 그럴까요? 그 김정숙 여사한테 손혜원 의원이 든든한 지원군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숙명여중고 동기동창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나왔던 것처럼 네. 이 뭐 존댓말을 이제는 대통령 영부인이 됐기 때문에 네. 김정숙 여사님 이렇게 불러야 될 텐데 그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왔던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저런 얘기가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여러 명의 여성 정치인이 나왔잖아요. 나경원 의원, 그리고 손혜원 의원, 그리고 네. 김정숙 여사. 근데 제가 볼 때는 센 언니 열전 같다 이런 느낌을 봤는데요. 네.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나 무술이었어요. 공주가 아니에요. 이렇게 네. 이제 커밍아웃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는데요. 아, 네. 세 명의 센 언니를 비교하자면 제가 볼 땐 김정숙 여사가 지금 제일 인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세다고 하는 말의 어떤 고듬이라든가 네. 말에 어떤 칼이 들어있다거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네. 감동을 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김정숙 여사도 사실은 이렇게 행동을 보면 굉장히 거침없고 센 언니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네. 그런데 김정숙 여사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나 손혜원 네. 의원도 셀 때 센 모습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남성 의원들한테 뒤지지 않기 위해서 더 세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러면 세면서도 국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진짜 세언니이면서 인기 좋은 언니가 되지 않을까.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뭔가 일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김정숙 여사한테 호칭이 달라졌어요? 손영님이 부를 때? 안 부르지. 예전에는 뭐라 불렀어요? 청수가 하지 그냥. 네, 청수가. 청수가 해오라 그래요? 그렇지. 우리 총선 때도 정수기 한번 와야 되는데. 걔는 나보고 해오나 그러는데 나는 안 불러. 그렇죠. 이름 부르기도 못하고. 그때 존댓말을 못하겠어 아직은. 존댓말 못하겠어. 근데 뭐 공석 자리에서는 또 존댓말 쓰고 하시겠지. 뭐. 그게 잘 안 돼. 안 돼. 안 진짜요? 안 만날 거야 그래서. 그게... 김성환 평론가님, 네. 글쎄 두 사람이 40년 지겨서 그럴까요? 그 김정숙 여사한테 손혜원 의원이 든든한 지원군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숙명여중고 동기동창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나왔던 것처럼 네. 이 뭐 존댓말을 이제는 대통령 영부인이 됐기 때문에 네. 김정숙 여사님 이렇게 불러야 될 텐데 그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왔던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저런 얘기가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여러 명의 여성 정치인이 나왔잖아요. 나경원 의원, 그리고 손혜원 의원, 그리고 네. 김정숙 여사. 제가 볼 때는 센 언니 열전 같다 이런 느낌을 봤는데요. 네.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나 무술이었어요. 공주가 아니에요. 이렇게 네. 이제 커밍아웃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는데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 가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은재 의원이 워낙 막 강력하게 막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속된 말로 한 방에 길을 좀 죽일까를 고민한 끝에 저렇게 딱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다른 게 아니라 연배도 그렇고 초선 의원인데 저 자리를 들으니까 네. 더 이제 막 이제 오는 더 흥분해서 이렇게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네. 지금 우리도 화면 보면은 사실은 저걸 잘 안 보고 그냥 화면만 보고 있으면 누가 더 격분해서 누가 격한 말을 했을까를 보면 네. 오히려 이은재 의원이 더 격한 말을 한 것처럼 네. 보이잖아요. 그 효과를 얻은 거죠 사실 손 의원은. 네. 근데 이 손혜원 의원은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많으실 겁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랑 이 중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벌써 40년 지기라는데 틈만 나면 김정숙 여사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선거 때도 전혀 전화 연락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락을 제가 불편한 게 있고 그렇다고 연락을 하면 그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체 연락을 안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내가 멀쩡하게 현역 국회의원이들 나보고 비선실세래. 거죠. 근데 저는 건 뭐 보기는 좋습니다. 근데 네. 손혜원 의원은 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뭐 24년간 담배 피웠다 그러고 네. 이렇게 함으로써 다 우리가 다 그냥 뭐 저 강남 을려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사 미사 이렇게 다 올려서 사는 그 중에 네. 한 사람입니다. 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대중과의 거리를 가능하면 좁히고 네. 이렇게 하려는 건데 그게 너무 말이죠. 너무 그걸 저 또 그런 데만 자꾸 그 특기를 그런 데 발휘하면 네. 어떻게 되냐면 정치를 너무 가볍게 아. 만드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디스도 적당히 하고 네. 또 이 개그 본능이라고 그럽니까? 네. 그래도 이 때와 장소를 가려서 네. 예, 발휘해야지 네.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그 저 좋아 그 보이지 않는다. 효과가 나기 어렵다. 나기 어렵다. 네. 근데 앞서 이제 사진 잠깐 보셨지만요. 아, 사선의 나경원 의원과 초선의 손혜원 의원이 여야 의원이죠. 여당 의원이 이제 손혜원 의원인데 저렇게 나란히 동반 출연했습니다. 저건 이제 사전에 배포된 자료 사진인데 오늘 방송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선 정신과 초선주의 감이라는 손혜원 의원 이렇게 셀프 고백도 했는데 과거에요. 아마 손혜원 의원하면 여러 가지 말이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 과거 국회에서 했던 발언 좀 들어. 여야 의원들이요, 여성 의원들이 나란히 예능에 동반 출연했습니다. 뭐 지상파 방송인데 이 교수님, 글쎄요, 뭐 나경원 의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이미지 쇄신해서 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오늘 뭐 예능에 출연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과거에 또 나경원 의원이 했던 발언까지 막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나보고 공주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역구 관리 안 해도 우아하게만 가만히 있어도 당선되는 거 아니냐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사실은 무수일 거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 저 정치인들도 요즘 자기 뭐 그걸 뭐냐면 셀프 디스라고 그럽니까? 아하, 뭐 네. 스스로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네. 대중적인 친근감을 네. 저 이 말 확보하겠다 뭐 이래서 대중과 친한 사람이다 뭐. 네. 사실은 문 대통령이 보면 굉장히 대중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이 요즘 이제 대중들이 원하는 국민이 네. 원하는 그런 정치인상이다. 아하. 그러니까 이 공주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더더구나 이제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이 재임 중 내내 공주라는 네. 말을 듣고 그 때문에 아하. 굉장히 거부감도 있고 한데 네. 거기다가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계속 공주과로 남아 있을 경우에 네. 앞으로 참 정치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분도 이제는 드디어 공주에서 내려와서 무수리로 이제 가시고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뭐예요? 네. 저 장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아마 자연스럽게 뇌리에 박혔을 것 같은데 양 변호사님 저 때 이 닥치세요라는 말을 해서 지금 많은 그 언론에 주목받았는데 이 예능에 출연해서 저 때 닥치세요라는 말을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작정하고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손혜원 의원이 그 광고업계 출신이잖습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유명 상표에 뭐 이런 같은 것도 많이 붙이셨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이 가지고 있는 힘,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하신 네. 분이세요.